집전하시는 과장 선생님의 목탁 소리에 맞춰서 3배의 열을 올리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주스님 및 산중대덕스님 그리고 사중소임자 스님들을 모시고 불기 1550년 통조사 불교대학 선다회 졸업식 및 신행단체의 시상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과 함께 통조사 의단발합창단의 3기를 함께 봉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상에 맞추어서 한글 반야신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참석하신 사부대중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도사 선다회에서 부처님 전에 육법공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육법공양은 지난 4년간 다도 전 과정을 수료하신 사범반 불자님들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네, 육법공양을 준비해 주신 선다 여러분께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통도사 불교대학의 학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사보고는 학감인 제가 올리겠습니다. 통도사 불교대학은 1996년 7월 종단에서 불교교양대학으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동년 인문반 1기가 개강되어 불교 입문을 기본 교재로 한 입문반 강의를 시작하였고, 이어서 본과반, 경전반, 선오록반 등의 강좌가 연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5학년도 학사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15학년도 각반 수료 및 졸업 인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요 입문반, 토요 입문반 총 130명, 수요 본과반, 토요 본과반 97명, 목요 경전반, 토요 경전반 129명, 금요일 선오록반 42명, 선다회 기초과정 11명, 수련과정 11명,
연구과정 17명, 사범과정 11명으로 총 인원 448명이 금일 수료 및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동품계증 및 졸업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부동품계증은 종단 포교원에서 일반 신도들을 대상으로 하여 발심, 행도, 부동, 선회라는 품계의 네 품계로 품계를 정해주고 있습니다. 금일 졸업을 하시는 불교대학 본과반 졸업생들은 부동의 품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금일 부동품계증과 졸업장 수여는 본사 주지이시자 불교대학 학장이신 주지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호명하시는 대표자는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요본과반 권형명 불자님. 부동 제2560-020-005호 성명 권형명, 법명 수선. 상기인은 신도법 제20조 및 신도품계 시행령에 의거하여 부동품계를 분서합니다. 불기 2560년 2월 20일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 구본사 통로사 불교대학 학장 향전영배. 예,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일 품서는 수요본과반 회장님이 대표로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졸업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졸업생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선다위 졸업생들도 모두 함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졸업생들 대표에서 수요본과반 허태건 불자님, 토요본과반 박화자 불자님, 선다위 김정아 불자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허태건 불자님 먼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졸업번호 제2560-020-056호 성명 허태권, 법명 윤상. 위 불자는 대한불교조계종 통로사 불교대학에서 전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졸업장을 수여함. 불기 2560년 2월 20일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본사 통로사 불교대학 학장 향전영배. 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불교대학 졸업자 전원에게는 부상으로 보리수 108염주를 준비하였습니다. 예, 박하자 불자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졸업번호 제2560-020-079호 성명 박화자, 법명 대덕신.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선다회의 졸업생 대표 김정아 불자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졸업번호 제201호-345호 성명 김정화, 다호, 소여, 과정 사범반. 위 불자는 대한불교조계종 통도사 선다회 전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불기 1560년 2월 20일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본사 통수사 주지 향전영배. 예,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예, 돌아서 대중들께도 합장 반비하시고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졸업생 여러분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수료증 수여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수료증은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수료증 수여로서 본사 총무국장이신 도문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선다의 학생 및 불교대학 입문반, 경전반, 선어록반을 수료하시는 모든 불자님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료증은 시간 관계상 모두를 대표해서 입문반 대표와 선다회 대표들께서 수여하겠습니다. 입문반 유리아 불자님, 선다회 고미경 불자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유리아 불자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수료증 성명 유리아, 법명 월광하. 이 불자는 대한불교조계종 통조사 불교대학에서 입문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정서를 수여합니다.
불기 1560년 2월 20일 대한불교 조계종 제15교 구본사 통도사 불교대학 학장 향전 영배 대독 축하드립니다. 입문반 수료 대중들에게는 부상으로 경전 가방을 준비하겠습니다. 수료증 성명 고미경 법명 청하연 이 불자는 대한불교 조계종 통도사 선다위의 연구과정을 수료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불기 1560년 2월 20일 대한불교 조계종 제15교 구본사 통도사 주지 향전영배 대독 축하드립니다. 선다회 및 경전반 선어록반 수료 대중에게는 부상으로 부처님 캐릭터 물통을 준비하였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 돌아서 합장 반배하시고 예,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수료 대중들은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장 수여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지난 1년간 열심히 정진하시고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불자님께 먼저 표창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표창의 순서는 방장 스님 표창, 주지 스님 표창, 그리고 그 위에 표창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방장 스님 표창과 주지 스님 표창은 주지 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주지 스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장 스님 표창입니다. 호명되신 불자님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불교대학 권형명, 강인순, 선다회 조회숙, 연불공덕회 방지현, 수련동문회 손현근, 정밀도량의 김홍률, 청년의 홍순일 불자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권형명 불자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표창장 소속 불교대학 본과반 성명 권형명 법명 수선 위 불자는 삼보에 대한 신심과 원력이 지대하며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통도사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불기 2560년 2월 20일 대한불교 조계종 제15교 구본사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원명 지종 대독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표창장과 함께 부상으로는 다구 세트를 준비하였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강인순 불자님 표창장 소속 불교대학 본과반 성명 강인순 법명 수선아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조회숙 불자님 표창장 소속 통도사 선다회 성명 조회숙 법명 청정심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방지현 불자님 표창장 소속 연불공덕회 성명 방지현 법명 길상심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손현근 불자님 표창장 소속 수련동문회 성명 손현근 법명 흥덕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흥열 불자님 표창장 소속 정멸도량회 성명 김홍률 법명 지혜심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홍순일 불자님 표창장 소속 청년회 성명 홍순일 본명 도일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예. 수상자들은 어간에 계신 스님들께 합장 반배하고 대중들께도 합장 반배하고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님, 주지 스님 잠깐만 주지 스님 상 예, 수상 있습니다. 예, 다음은 주지 스님 표창입니다. 주지 스님 표창은 우선 불교대학 졸업자를 먼저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다회와 불교대학 본과반의 박혜련, 황선영, 곽연정, 선다회의 박원주 불자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박혜련 불자님. 예.
표창장, 소속 불교대학 본과반, 성명 박혜련, 법명 반야화. 위 불자는 삼보에 대한 신심과 원력이 지대하며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통사 발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함. 불기 2560년 2월 20일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본사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향전 영배.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상으로는 찻잔 세트를 준비하였습니다. 황선영 불자님, 표창장, 소속 불교대학 본과반, 성명 황선영, 법명 연불행,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곽연정 불자님, 표창장, 소속 불교대학 본과반, 성명 곽연정, 법명 옥연화,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원주 불자님, 표창장, 소속 선다회, 성명 박원주, 법명 지혜심,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수상자는 어간에 계신 스님들께 인사드리고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불교대학 수상자입니다. 호명하시는 불자님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인문반의 한현덕, 최호집, 이혜숙, 김정화, 안순경, 경전반의 박환호, 노승영, 선우록반의 박세갑 불자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 먼저 한현덕 불자님 주심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표창장, 소속 불교대학, 성명 한현덕, 법명 심행신. 이 불자는 삼보에 대한 신심과 원력이 지대하며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통도사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함. 불기 2560년 2월 20일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본사 영축총임 통도사 주지 향전 영배. 축하드립니다. 최호집 불자님, 표창장, 소속 불교대학, 성명 최호집, 법명 묘훈,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해숙 불자님, 표창장, 소속 불교대학, 성명 이해숙, 법명 성도원,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정화 불자님, 표창장, 소속 불교대학, 성명 김정화, 법명 보이행,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안순경 불자님, 표창장, 소속 불교대학, 성명 안순경, 법명 자비행,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박환호 불자님, 표창장, 소속 불교대학, 성명 박환호, 법명 선광,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노승영 불자님, 표창장, 소속 불교대학, 성명 노승영, 법명 운곡,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박세갑 불자님, 표창장, 소속 불교대학, 성명 박세갑, 법명 서광,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부상으로는 수상자 전원에게 찻잔 세트를 준비하였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스님들께 인사드리시고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신행단체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명하신 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호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청년의 장은숙, 합창단 박마자, 바람일다 김영희, 사립다 봉사반 박연화, 정멸도량의 차남일, 연불공덕회 김점수, 수련총동문회 지미연, 문화지킴이단 이유자, 참선의 이진규, 염화의 박명자 불자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장은숙 불자님, 예,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소속 청년의 성명 장은숙, 법명 수월심. 위 불자는 삼보에 대한 신심과 원력이 지대하며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통사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함. 대한불교조계 종 제15교 구본사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향전 영배.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상으로는 전원 찻잔 세트를 준비하였습니다. 박미자 불자님, 표창장 소속 우단바라 합창단 성명 박미자, 법명 정안심,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김영희 불자님, 표창장 소속 바람일다 성명 김영희, 법명 보현화,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연화 불자님, 표창장 소속 사리탑 봉사회 성명 박연화, 법명 연화장,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차남일 불자님, 표창장 소속 정멸도량회 성명 차남일, 법명 해담,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김점숙 불자님, 표창장 소속 연불공덕회 성명 김점숙, 법명 묘광아,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지미연 불자님, 표창장 소속 수련총동문회 성명 지미연, 법명 범일심,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이유자 불자님, 표창장 소속 문화재 지킴이단 성명 이유자, 법명 심진행,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진규 불자님, 표창장 소속 참선회 성명 이진규, 법명 지덕,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박명자 불자님, 표창장 소속 염하예 성명 박명자, 법명 복덕화,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상자들은 어간에 계신 분들께 합장만 인사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주심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포교원장상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본사 재무국장이신 정한스님께서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수여봉감한 김봉선 불자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표창장 소속 통조사 불교대학 성명 김봉선, 법명 원만. 이 불자는 통사 불교대학 재학기간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대중화학과 학교 발전에 기여하는 등 다른 이의 모범이 되었기에 이 상을 수여함. 불기 1560년 2월 20일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대독. 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상으로는 소정의 부처님 액자를 준비하였습니다. 예. 예, 다음은 정진상입니다. 예, 다음은 정진상도 재목장님께서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정진상은 성실히 1년 동안 그리고 4년에 걸쳐서 수업에 열심히 임하여서 타의 모범이 되신 불자님께 드리는 상입니다. 약 70여 명의 엄선한 불자님들이 계셨는데 오늘 대신에 여러분들 대신해서 대표로 선월옥반의 엄세비 불자님 그리고 선다회의 정유경 불자님께서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정진상 소속 선어록반 성명 엄세비, 법명 자운심. 위 불자는 삼보에 대한 신심과 원력이 지대하며
헌신적으로 봉사, 불법 홍포에 기여하고 성실히 수업에 정진하여 타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함. 불기 1560년 2월 20일 대한불교 조계종 제15교 구본사 영축총림 통도사 학장 향전 영배 대독 축하드리겠습니다. 정유경 불자님. 소속 선다회 성명 정유경, 법명 자비심,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고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정진상을 수여하신 70여 명의 불자님들께는 제가 엄선한 여행용 파우치, 고가의 파우치 준비했으니까 꼭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금일 행사를 위해서 여러분들 졸업, 수료, 그리고 신행단체 1년의 노고를 치하기 위한 주지스님의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전체 사부대님께서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주지스님께 삼배의 예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간에 계신 스님들께서는 반배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사부대중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따라 졸업식에 졸업장을 받으시는 분과 재학생, 그리고 신행단체, 또 선다회 많은 분들이 모이셨는데 오늘따라 얼굴이 많이 이쁩니다. 굉장히 밝고 아름답습니다. 축사를 하려고 하니까 졸업생들한테 대한 축사도 해야 되고, 재학생 축사도 해야 되고, 선타에도 축사해야 되고, 신행단체도 축사해야 되고, 한꺼번에 몰아서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인생난득이요 불법난봉이라고 했습니다. 사람 몸 받기가 힘들고 사람 몸을 받았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법을 만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여러분들께서는 사람 몸도 받았고 거기에다가 부처님 가르침까지 받았으니까 이보다 더 기쁘고 또 훌륭한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교대학 오늘 졸업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1년 내지 2년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웠다 한들 어떻게 부처님 마음을 다 알겠습니까?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짧은 기간이지만은 조금이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웠다는 것은 그동안 불교를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알던 것을 실체적 진실을 통해서 여러분들, 아, 부처님 사상이 이런 것이고, 부처님이 가르침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1년 내지 2년간 배움을 통해서 아마 깨달음을 얻으셨을 줄도 믿습니다. 자,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웠으니까 어떤 일이 남았습니까? 실천이 남았습니다. 결국에는 부처님의 궁극적 가르침은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고 그 중생을 제도하는 가르침의 밑바탕에는 항상 자비행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자비행자가 돼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족과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전법을 하는 또 전법 행자도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부처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지 아니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님 말씀을 실천할 때 그 부처님이 가르침이 여러분 가운데 생명처럼 살아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졸업을 하시지만은 시간적으로 한 2년간 또는 1년간 배움에 대한 졸업이지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체가 졸업된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부터 더더욱도 여러분들이 신심을 발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배운 가르침을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얼마만큼 실천할 것이냐 하는 큰 과제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신 대로 여러분들이 늘상 매일매일 수행하시고 이웃을 위해서 자비행을 실천한다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그간 배운 공부가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실행단체를 비롯해서 오늘 여기 모신 많은 분들 중에서 표창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안 받으신 분은 좀 섭섭하지요. 그런데 대표로 받은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단체가 통도사에 한 16개 단체가 되는데 아마 대표로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아마 표창장을 받으셨는데 사실은 제가 늘 본사 주지로 부임한 뒤에 여러분들과 가까이 겪으면서 느낀 것이 과연 여러분들이 아니었다면은 과연 통도사가 지금처럼 이렇게 도량이 잘 운영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마움을 항상 여러분들을 보면서 마음속 깊이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표창장 대신에 돈을 좀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표창장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그렇다는 것들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봉사를 통해서 불법을 외워하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 마음속에 있는 자비심을 일깨워서 부처님도 외워하고 도량도 외워하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 봉사를 통해서 마음의 환희와 기쁨을 갖는다고 한다면 바로 거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생명이 있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 수료하시고 졸업하시는 불교대학 졸업생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또 선다회를 비롯해서 우리 신행단체 여러분들에게 수고 많이 하셨다는 진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한 1년간 또 2년간 앞에서 뒤에서 끌어주시고 밀어주신 저희 종무소 포교국장 선임과 포교과장 연수과장을 비롯한 관련자 여러 분들에게 깊은 그 감사의 말씀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네, 주신께서 정말 그 여러 축하하신다 말씀을 다 짧은 시간에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현금 이야기는 기억을 해놨다가 내년에 예, 좀 반영을 좀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예. 이어서 오늘 행사를 위한 축가의 순서입니다. 그 오늘 합창단 음성 공명을 좀 준비를 해주셨는데 공명은 영축산 통도사 그리고 행복한 산책이라는 두 곡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행사 정말 축하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합창단을 위해서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정함을 마음속에 간직하니
아름다워요.
걸어요. 네, 같이 걸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공지사항의 순서 전에 잠깐 안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측 뒤편으로 좀 잠깐 보시겠습니까? 뭐가 보이십니까? 좌복이 보이신다고요? 예, 참 저한테 그렇게 배우셨나요? 예, 저기 울산 불교 방송 혹시 보이십니까? 예, 목 돌아가겠습니다. 저 보십시오. 예, 여러분들 아마 오늘 행사 들어오실 때는 조금 정신이 없으셔서 아마 못 보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제가 조금 안내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울산 불교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인사 말씀 좀 드리려고 왔는데요. 사실 인사라고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손길이 좀 필요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불교 방송하면 불교 방송 또 뭐가 있습니까? 불교 TV, 그렇죠? 예, BTN과 BBS 불교 방송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불교 방송이나 BTN이나 다 실제로 경제적인 어려움들에 좀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많은 기독교 방송들이 지금 정말 채널 돌리다 보면 실수없이 나오는 데 반해서 불교 방송들은 지금 기껏해야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의 불교 방송 그리고 불교 TV, BTN까지 포함해서 방송사 두 곳이 많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좀 격하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심폐소생술을 해주셔야지 지금 살아날 판입니다. 오늘 사실 그 영상도 좀 준비를 했고요. 먼저 영상 잠깐 보시고 또 이어서 제가 말씀 좀 더 드리고 가겠습니다. 한 2분여 정도 짧게 방송될 거니까 졸지 마시고 집중해서 양쪽 좌우 스크린에 나오는 영상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교 방송이 개국한다는 소식에 2천만 불자들이 앞다투어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모아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바중생의 마음속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 하나를 밝혔습니다. 1990년 첫 걸음을 내디딘 불교 방송은 성장의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부산 불교 방송과 광주 불교 방송이 개국했고 이어 대구, 청주, 춘천, 울산 불교 방송이 개국하면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췄습니다. 효과적으로 불법을 공포해 불교계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사업 권리과 중개소 확장, TV 시청권 확대, 음악 FM 확보에 주력해 불교 방송만의 경쟁력을 갖추겠습니다. 불교방송은 전국의 모든 불자님들을 주인공으로 모시는 불사를 시작했습니다. 매월 만원 이상 후원하는 봉독주들을 모시는 만공회가 바로 그것입니다. 전국에 계신 불자여, 불교방송 후원조직인 만공회에 적극 동참하셔서 한국불교를 세계화하는데 크게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보시 가운데 법보시가 우뜸이라고 하셨습니다. 법보시를 가장 효율적으로 실천하는 도량 불교방송에서 복닦기와 보호닦기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깨침의 소리 나누는 기쁨 BBS 불교방송이 10만 명의 공덕주를 모십니다.
네, 예, 축하드린답니다, 여러분들. 네, 보셨겠지만 사실 제가 뭐 이렇게 좀 부드럽게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들 오늘 당장 여러분들 보고 뭐 하시라는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옥장판 팔려고 나온 것도 아니고, 예, 여러분들이 나가시다가 예, 저기 이거 꼭 하나씩 예 갖고 가셨다가 예, 만원씩 그냥 넣어놓고 그냥 입고 사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꼭그 불교대학 우리 식구들 그리고 진행단체 또 통도사 힘을 예, 보여주셔야지 제가 면이 조금 살고 예, 주지스님도 예, 환하게 웃으시지 않을까 예,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사실 이 정도 하고 마치려고 했는데 제가 울산에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BBS 제일 간판 아나운서 박수진 아나운서라고 예, 아마 목소리를 많이 들으실 건데 제가 멀리서 보이길래 얼렁 좀 불렀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 걸걸한 목소리보다 우리 아나운서 목소리를 좀 잠깐 듣고 또 여러분들 조금 더한 분이라 더 동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모셨습니다. 잠깐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BBS 울산 불교 방송 아나운서 박수진입니다. 여러분, 오늘 졸업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서 이제 영상도 보셨고요. 또 선본스님께서 아주 상세히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월 10,000원의 공덕으로 좀더 신심도 내시고요. 불교 방송의 주인공은 진짜 이제 바로 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는 졸업도 하셨으니까, 이제는 좀더 진정한 불자가 돼야겠다, 이런 마음을 내셔서 월 10,000원의 공덕을 좀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BBS 불교 방송도 항상 질 좋은 프로그램, 그리고 스님들의 법문을 많이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께 꼭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런 자리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진짜 BBS 불교 방송의 주인공은 여러분이니까 항상 마음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안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지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졸업 축하 그리고 수료 아울러서 선다회 진행단체 또 축하를 하기 위해서 여러 스님들께서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한분한분 호명 들 때마다 여러분들 아마 사정에서 오면 감히 아마 뵈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스님들 아마 이렇게 직접 가까이 아마 뵈신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일일 호명해서 소개를 해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맞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지 향전 영배 스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총무 국장이신 도문 스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재무 국장이신 정한 스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기획국장이신 진각 스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교무국장이신 진흥 스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호법국장인 동수 스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사이옥장 성법 스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본격적인 공지사항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혹시 저기 좀 공지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안 되신 분들은 메모를 좀 하시기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지금 앞에서 이제 저희가 계속 사진도 찍고 하시는 우리 저희 통사 직원입니다. 기획국에서 사진도 찍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 아마 오메가며 프랜카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통사 홈페이지가 지금 바뀐 것도 아마 여러분들 확인하셨죠? 집에 인터넷 안 들어옵니까? 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홈페이지를 새로 새 단장을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핸드폰으로도 잘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홈페이지 개편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일신하는 면모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저희 통사 기획국에서는 미디어 홍보팀이라고 하는 불자 기자단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렵게 생각들 마시고 사진 찍는 것좀 좋아하시고 또 사중에 여러 좀 활동들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면 불자 기자단에 응모를 하시면 됩니다. 불자 기자단에 지원을 하시면은 기사 작성이나 사진 촬영, SNS 활용 방법 등 이런 것들도 무료로 강습해드리고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또이 시기 끝나고면 곧바로 금강계단 앞에서 지금 계신 어간에 계신 스님들 모시고
저희가 이제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 촬영 순서를 지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물론 제가 다시 나가서 말씀드릴 겁니다. 먼저 기념 촬영의 순서는 방장스님 수상자 그리고 주지스님 보상자를 우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지스님 보상자 하실 때 아까 그 교육 복위원장상 수상하셨던 분들 같이 수상하시면 될 것, 사진 촬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본가반 예 수요 토요 관계없이 본가반 전체 스님들 모시고 촬영할 겁니다. 그리고 선다회 졸업생들 이하 전체 선다회 대중들 같이 촬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문반 화요 오전 오후 뭐 토요 가릴 것 없이 입문반들 전체 촬영하겠습니다. 경전반 선호록반 묶어서 전체 촬영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신행단체 전체 대중들 주심하고 촬영하겠습니다. 사진 촬영 이후에 여러분들 오늘 오셔서 지금 수료증하고 졸업장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들 선물을 꼭 좀 챙겨 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보면 오셨다가도 안 찾아가신 분들이 계시는데 꼭 좀 챙겨 가시고요. 또 아울러 말씀드릴 건 지금 앞쪽에 임원진들이 다 계신데 지금 저희가 여러분들 보이는 저 앞쪽에 지금 준비를 해놨습니다. 사진을 찍고 들어오셔서 개별적으로 찾아가지 마시고 절대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개별적으로 찾아가지 마시고 각 반 임원진들의 통제하에 예, 개봉하시고 또 찾아가시고 뒷정리까지 임원진들이 해서 불교대학 학생들이 질서정연한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매번 행사를 끝내고 보면 좀 어수선한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사진 찍고 들어오셔서 수료증 졸업장 찾아가시고 선물 찾아가시되 질서 잘 지키셔서 임원진들의 통제 잘 따라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 촬영한 사진은 혹시 찾아가실 반이 있으시거나 단체가 있으신 경우에는 그 단체 장이나 대표께서 저희 포교국에 오셔서 말씀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통서 홈페이지에 저희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다운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6학년도 불교대학 입학식이 3월 2일 오후 2시에 설법전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매년 1시에 했는데 제가 시간을 조금 여유있게 2시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들 헷갈려하지 마시고 3월 2일 2시에 이곳으로 다시 재수강하시는 또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졸업식이 지금 불교대학 그리고 선다회 졸업식을 합니다. 이곳에 졸업식이 끝이 나고 사진 촬영이 다 끝이 나면 지금 이곳 지하인 문수업당에서 선다회 졸업하시는 우리 불자님들께서 다도 시연이 있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여러분들이 다 내려가면 또 너무 붐빌 것 같고 예, 당연히 다 오시진 않을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혹시 관심이 있으시거나 또 오늘 수상하셨던 또 수상자분들 우리 임원진들 뒷정리 좀 해놓으시고 또 오셔서 같이 좀 축하하는 자리 해주시면은 자리가 좀 더 빛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공의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홍선을 봉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불단을 향해서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단발 합창단의 합창과 함께 사홍선 모시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학년도 통사불교대학 선다회 졸업식 및 신앙단체 시상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